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지 급등락하는 종목과 또 수급, 또 테마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섰습니다. 과대 낙폭,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고요. 남선 알루미늄은 또 미국의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재 이야기 수혜가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도 10%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급등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한미 글로벌 빈살만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5% 넘게 급락합니다. 자, 처음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차장님, 이 종목 중에, 이 세 개 중에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일단 뭐 세 종목 다 너무 이렇게 좀 그렇죠. 그래서 네, 급등락하는 건 아무래도. 그런데 일단 남선 알루미늄은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 조금 뭐 알루미늄 관련주들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뭐 조율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사마 알루미늄이라든지 알루미늄주들이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일단 지금 미국이 러시아 제재 중에 제재 일원으로 일단 알루미늄 러시아의 알루미늄 수출을 뭐 제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 내 도입을 어렵게 하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쓰려고 이제 검토 중이다라는 게 블룸버그 통신에 나왔고요. 네. 아직까지 이제 정확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또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러시아의 알루미늄이 이제 미국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양의 한 10% 정도가 이제 러시아산인데 근데 전체적으로는 미국에서 10%밖에 안 되니까 뭐 사실 크지 않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2위 생산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가 만약에 이 기업 하나가 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만약에 수출 제한에 걸린다고 하면 그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쪽도 같이 이렇게 제재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알루미늄 가격이 막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수급이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같이 이제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주가가 이제는 오히려 알루미늄 가격 급등이 아니라 제재로 이제 올라간다. 미국과 러시아와의 그 다툼.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시면 중국과 미국과의 다툼, 뭐 러시아와 미국과의 다툼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호재가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단기 매매성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제 갖고 계시다가 올라오면 한 번씩 파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한 2,200원 밑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정도는 뭐 내일 정도 종가나 아니면 내일까지 한번 두 번 나눠서 사시면 또 한 번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2,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800원으로 짧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선 알루미늄 어쨌든 미국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을 제재하겠다라는 이야기 수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확정됐을 때는 한 번 더 튀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시한 가격 여러분들 잘 체크해 두셨다가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급등락 한 끼 남선 알루미늄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수급이 몰리는 종목 보겠습니다. 수급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 수급 두끼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모처럼 만에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가 오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7%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코스닥 시총 1위에 올라서면서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최근에 기관이 7거래일째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화 솔루션도 오늘 좋은데요. 외국인이 오늘까지 5거래일째 연속 순매수하면서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세 종목 중에는 어떤 종목을 차장님 고르셨습니까? 일단 뭐 세 종목 다 뭐 괜찮아 보이긴 한데 그 중에서 네. 이제 하나솔루션이 조금 더 모멘텀이 강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네. 일단 뭐 하나솔루션은 뭐 지금 시장에서 보면 최근에 가장 좋았던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그리고 지금 추세도 잘 안 무너지고 있고 최근 하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 핵심 포인트는 사실은
3분기 실적으로 보입니다. 3분기, 4분기 당장의 실적이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이 둔화되는 기업들이 많아질 텐데 네. 이 많아지는 와중에도 현아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태양광 쪽에 지금 공장이 풀가동되면서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3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PVC나 가성소다는 이제 약간 줄어들 수 있어도 플러스 알파로 지금 이게 태양광 패널 쪽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쪽이 커버를 해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가 드물어지는 3분기, 4분기가 될 텐데 앞으로 향후에 이것들이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오히려 좀 당장의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신냉전 체제 확대라든지 뭐 IRA 관련된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돼서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고 3분기 어닝도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실적이 우상향하는 기업들을 네. 찾아보기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더 쏠림 현상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솔루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런 쏠림이 뭐 최근에 어쨌든 외국인 매수로 좀 이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솔루션의 가격은 저희가 어느 정도로 잡아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은 뭐 매수가라는 건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네. 보면은 지금 뭐 나눠 사시든 아니면 지금 더 사시든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냥 사셔도 된다. 뭐 일정 부분 한 10% 정도는 사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지금은 딱 21선에 걸리는 자리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돌파한다라고 하면 뭐 한 5만 2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5만 5천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만 3천 원으로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급이 쏠리는 종목으로 한화솔루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부에서도 살펴봤지만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뭔가 알력 다툼, 거기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틈새, 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으로 태양광 쪽이 역시 주목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역시 대장주, 거기에다가 실적도 잘 받쳐줄 수 있는 실적 좋은 종목들이 찾기 어려워질 텐데 그래도 하나솔루션은 좀 믿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차근차근 좀 분할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급 두께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자, 애플페이 관련주가 다시 또 부각받으면서 11%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난주부터 희토류발 제2요소수 사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소수 관련주도 함께 10%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옴시티 관련주는 오늘 좋지 않은데요. 한미 글로벌을 필두로 네옴시티 관련주들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 취소 이야기 나오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테마 관련해서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또 차장님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일단 뭐 요소수 관련된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네. 뭐 네옴시티 관련된 얘기는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예, 네. 일단 지금 뭐 관련해서 요소수 관련주라고도 하고 히토르 관련주라고도 그쵸.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보면 두 종목이 있죠.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이 종목이 가장 대표적이다 보니까 요소수 관련주, 뭐 히토르 관련주 이렇게 약간 섞여서 나오긴 하는데 네. 둘 다 지금 보면 오히려 저는 약간 히토류 쪽에 약간 좀 무게가 실려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티플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동국 RNS라든지 이런 애들 종목이 더 강한 모습을 보면 약간 히토르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제재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중국이 지금 사실 이번 공산당 대회를 인민대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개최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칠중전회가 끝나고 이제 인민대표회가 열릴 텐데 지금 칠중전회에서도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오히려 격하게 더 대립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지 우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 결국엔 중국은 미국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히토류가 가장 빠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제재 얘기가 나올 거 가능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이제 이것도 좀 안 좋은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이제 네. 히토류 보복 이런 거죠. 수출 제한 조치 이런 것들을 보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대감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관련해서 가장 대장 종목은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종목이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이걸
선택하고 나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의 상한가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에 좀 따라붙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상한가로 마감한다라고 하면 들고 계신 분들은 더 들고 가셔도 내일 정도 한번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굳이 지금 쫓아가시기보다는 오늘 종가에 밀리거나 아니면 뭐 내일 상황을 한번 다시 보시고 저는 한 개인적으로는 뭐 3,000원 이하 2,900원대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한 60일선 근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근처에서 다시 한번 타점을 잡으셔서 단기 트레이딩 영역 차원에서 도전을 해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다. 목표가는 한 3,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만약에 사신다면 2,500원 이하면 파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니언과 유니언 머티리얼이 오늘 동반해서 급등하고 있는데 유니언 머티리얼을 오늘 요소수 관련, 희토류 관련으로 오히려 설명을 해주셨죠. 3,000원 아래로 좀 내려왔을 때는 좀 매수를 해보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차장님, 이런 희토류나 미중 갈등의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종목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 단기적 트레이딩을 하자고 네. 하셨잖아요.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세요? 일단 뭐 추세적으로 나오려면 사실은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실적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뉴스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이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지만 결국엔 지금 10월 20일이 넘어가고 이제 월말이 되고 내년 네. 그러니까 11월 중순까지가 되면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텐데 그 발표를 할 때 사실은 사실 이쪽이 숫자가 되는 쪽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이미 그건 스타트가 됐다. 삼성전자랑 LG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물론 잠정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실적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 생각보다 많이 부러지네? 라고 얘기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가이던스가 점점 내려올 텐데 그 와중에도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기대 이상으로 잘 나오거나 기대치를 충족시킨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종목으로 자금이 되게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자금 자체가 조금 말라 있는 상황이고 고객 예탁금도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정된 자금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조금 단기에 뭐 특정 섹터에 좀 집중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소수 관련주, 그 티토리 관련 종목의 앞으로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시장에서 실적 싸움이다.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밑바탕이 기본으로 깔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이런 희토류 관련 종목들이 실적도 과연 잘 나올까? 그건 한번 시청자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남선 알미늄과 하나솔루션, 유니언 머티리얼까지 가격 전략,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